여러분, K조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 브랜드와 추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메리즘입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얼마나 조명에 진심인지 아실 거예요. 조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 소품이 되지만 공간을 밝혀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요. 크기 대비 인테리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 시장에서 조명의 위치는 특별해요. 대부분의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조명 카테고리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유명한 조명 브랜드는 대부분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에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조명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K조명 브랜드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명 시장의 중심은 을지로입니다. 다양한 유통, 제조업체가 몰려 있어요. 그중 8호 라이팅은 30년간 을지로에서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런칭한 브랜드가 보나키아예요. 8호 라이팅이 원래 기아 조명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기아 조명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30년의 노하우와 인프라로 디자인 스튜디오와 공예, 기술 전문가, 조명 제조사를 연결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어요. 광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브랜드를 알게 된 건 올 초 서울 디자인 리빙 페어에서였습니다. 그때도 눈에 띄는 국내 브랜드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이 이 두 가지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키아예요. 브랜드 이름을 걸고 나온 만큼 이유가 있겠죠?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바디 위에 아크릴 기둥이 있고 삿갓을 닮은 유리가 얹어있는 모양이에요. 세 개의 파트에 각각 다른 소재가 사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더라고요. 특히 내부 전구가 아크릴을 통해 고르고 은은하게 빛을 내서 투명한 가신데도 눈부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머 스위치가 있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제품 구매 시 스마트 위즈 전구를 선택하면 색온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유리갓은 네 가지 컬러가 있고 받침 부분 역시 각과 어울리는 크롬, 니켈 등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열면 유리갓을 조립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장갑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인 즉 유리가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겠죠? 예쁘긴 하지만 파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보나키아의 다른 제품도 소개해드릴게요. 보나키아와 함께 올해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주목을 받았던 브랜드가 라이마스예요. 라이마스의 대표인 곽계영 씨는 1973년 청계천에서 탄생한 조명회사인 3일조명회사 대표의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가정사냐고요? 이 3일조명의 3일을 뒤집은 게 라이마스거든요. 아쉽게도 3일조명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자 미국에서 공부하던 곽 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해요. 브랜드는 이런 스토리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다는 건 큰 강점이니까요. 재밌는 점은 3일조명 조명이 큐빅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라이마스는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심플해요. 벨트 드라이브 제품을 제외하면 어디에 놓아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심플한 만큼 구조도 단순해 내구성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제품은 토네이도인데요. 이케아의 파도 조명이 생각나는 구 형태의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유리 구체의 표면을 보면 소용돌이 같은 곡선 패턴이 있어요. 받침 부분은 스틸 소재로 무게감 있게 제품을 지탱해줍니다. 이 부분을 네 가지 컬러 중 고를 수 있어요. 단조롭지만 이런 질감적인 표현 으로 매력을 살렸습니다. 골드 컬러를 제외하면 톤이 다운되어 있는 무광 컬러여서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립니다. 코램프 역시 K조명 2세대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1981년 설립된 창성조명 박창식 대표의 딸 박수현 대표가 2010년에 가업을 이어받아 런칭했어요. 한국조명 2세대 브랜드 중 10년이 넘은 몇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창성조명은 80년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 미니멀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코램프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유럽인들의 리빙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접한 뒤 국내에서 토종 브랜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코램프는 여러 가지 구조로 제작된 조명이 많은데요. 이런 조명은 업계 노하우가 가득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창성 조명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코램프도 천장이나 벽 조명 제품이 예쁘고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모래, 꽃과 같은 자연의 텍스처로 오브제를 만드는 톤도시와 코램프가 콜라보해 새롭게 나온 선셋 램프인데요. 형태는 테이블 램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버섯 모양이에요. 선셋 램프의 독특한 점은 톤도시 특유의 소재가 주는 갓의 질감에 있습니다. 마치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느낌이에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러가 마치 노을이 질 때의 풍경을 닮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도금이 되어 있는 바디와 마감 캡은 내구성도 높여주지만 미감적으로도 훌륭해요. 불을 켜면 선셋이라는 이름이 더 납득이 갑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오브제로도 느껴지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입니다.
루미르는 소셜벤처로 시작한 회사예요. 열 에너지가 부족해 불빛 없이 어둡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은 연료로 더 밝은 빛을 내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심플하고 귀여운 디자인,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소셜벤처로 시작한 만큼 기부 등 사회적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열매 포터블 램프입니다. 호리병 같기도 하고 서양배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나뭇잎 태그를 달아놓으면 더 열매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갓부분은 깔끔한 화이트와 좀 더 고급스러운 오트 베이지 두 가지로 나뉘고 하단 받침대 역시 각각 다른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트 베이지의 골드 베이스를 선택했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진 헤드를 터치하면 조명이 켜집니다. 짧게 터치하면 주백색, 주광색, 전구색 세 가지 색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길게 누르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포터블 램프인 만큼 원하는 위치에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리이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파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변에 집들이용으로 선물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베르몬드는 국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스틸 유리 소재를 이용해 달빛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명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성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해요. 소재나 디자인이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 사실 일부 제품 중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과 흡사한 느낌이 드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벽 조명이 유니크하고 예쁩니다. 이 정도로 퀄리티 있는 조명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리프테이블 램프입니다. 유려하게 꺾여있는 스틸 소재의 갓이 나뭇잎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나뭇잎 같은 갓은 좌우 위아래로 각도 조절이 돼요. 독서 등으로 활용하기 좋겠죠? 보는 각도에 따라 갓의 모양이 주는 느낌도 다르고 조명도 원하는 곳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내구성도 좋고 활용도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데 비해 포장이 좀 아쉽습니다. 한국 조명 브랜드들의 특징이 따로 선물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패키지가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큰 박스에 스티로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광전구는 조명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리브랜딩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1962년 창립해 백열전구를 생산해오던 우리나라 대표 전구 생산업체가 2013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 사례는 드물거든요. 브랜드의 역사와 전구 생산의 기술력에 힙함을 더해 가장 대중적인 국산 조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일광 제품들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일광전구 역시 퀄리티 대비 가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물론 가격에 대한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작은 조명 하나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해외 브랜드에 비하면 일광전구의 합리적인 가격대는 더 빛을 발합니다. IK 컬렉션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스노우맨, 스노우볼 외에도 예쁘고 퀄리티 좋은 제품이 많아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비교적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드투 쉐이드는 일단 6만 원대라는 가격이 가장 눈에 띄어요. 딱 이 정도 가격대에 선물이 필요한 분에게 강추합니다. 나무 조각 위에 버섯처럼 솟아있는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기둥은 그린, 골드 두 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전구 역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 모양을 선택했어요. 귀엽죠? 나무조각 받침에는 동그란 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열쇠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갓이 따로 있지 않고 전구를 그대로 꽂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환되는 전구면 갈아 끼워서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고 라이팅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아고 역시 을지로에서 탄생했는데요. 다국적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고라는 이름은 옛 친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여러 작업자들과 협업을 하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사실 많은 유럽 조명 브랜드가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가치 때문인지 확실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제품을 만져보면 바로 느껴 묵직하고 단단한 내구성, 디테일이 좋은 만듦새 등 비싼 값을 합니다. 아고라이팅이 처음 데뷔한 곳이 프랑스의 리빙 박람회인 메종드 파리인데요. 처음 소개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좋은 제품은 역시 국적 불문하고 알아보는 법입니다. 아고의 모찌 조명은 특유의 디자인과 퀄리티 높은 마감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품입니다. 떡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포터블 제품이지만 오늘 소개한 제품 중 베르몬드 리프나 코램프 선셋만큼 묵직한 무게감이 특징입니다. 오리지널리티 있는 국산 조명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제품을 많이 출시했으면 합니다. 이런 한국 브랜드가 더 많아지길 원한다면 관심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